산지미냐노의 중심. 바로 이곳에서 탑들은 하늘을 향해 솟아있다. 산지미냐노의 탑은 모두 13개. 전성기였던 12세기에 도시의 귀족과 권력자들이 경쟁적으로 탑을 건축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망루이기도 했지만 당시 탑의 건설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권력이 사라지면 사정이 달라졌다. 탑 중에는 훼손된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몰락한 권력의 탑은 사정없이 잘려나갔다. 탑 색깔의 차이가 나는 것은 잘린 후 다시 그 위에 올려 세운 것. 권력의 무상함이 여실히 보인다. 여행의 마지막 길. 나는 산 지미냐노의 종탑에 올랐다. 3월 토스카나의 거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토스카나의 잊지 못할 풍경에 다시금 젖어든다. 토스카나는 아름답다. 그것도 눈이 부시도록. 토스카나의 하늘과 땅과 바람. 토스카나의 자연은 그대로 영혼의 안식처다.